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깻잎을 좀 뜯어가지고 농사하시는데, 이 뜯은 거 이게 뿌리채기나 얼마 안 되니까 뿌리채 뽑았더니 또 햇빛이 지금 나니까 조금 더워서 일단은 뿌리를 먼저 가위로 자르고 좀 쉽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농사가 더 많으면 힘들 텐데 딱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된장하고 저기 매실, 그다음에 마늘이나 뭐 고추 같은 거 마른 거나 매운 거 넣으면은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반찬 없고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꺼내서 상추도 싸먹고, 김밥도 싸먹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이지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해놓으면은, 꽤 오래 먹고, 또 나눠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금방, 네, 할수 있는 거라, 이게 씨가 막 번져서 옆집 으로까지 갔는데, 고기는 이상하게 날씨가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추울 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네, 노래져가지고 또 금방 익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씨가 전부 다 돼서 노랗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씨가 떨어지기 전 요럴 때가 맛있고 좋잖아요. 영양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애들 거책좀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사이언스에 관해서 잠깐 읽어봤는데, 아침, 저기, KBS, 뭐야, KBS에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다큐멘터 같은 거? 거기에, 네, 팝콘의 향기 때문에 완전히 폐가 다 망가졌다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듣게 되었죠. 일하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향기로운 거, 비누, 세제, 뭐, 손비누, 향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몸에, 여러 군데가 아프게 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다 됐네, 벌써? 네, 어느새 다, 금방, 그 정도로 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요거, 이 정도, 한, 저기죠? 일단은, 작년에는 이거를 빼지 않고 그냥 위에 것만 뺐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또 뽑으려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니까 좀 좋으네요. 요거는 이제 그냥 다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깨가 떨어진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살짝, 묽게 뺀 다음에, 된장 매실을 이렇게 섞으면 조금 묽어지잖아요. 간장도 조금 섞고, 뭐, 멸치나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있으면 한 스푼 정도? 조금. 향기만 나게. 향기 나면은 더 맛이 느껴지니까 그 정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되고요. 네. 그런 거안 먹던 사람은 또 저기 하니까. 근데 조금 넣으면은 약간 감칠맛이 또 돌아요. 향기도 맛있는 향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양념이 있든 없든 나중에 익게 되면은 마늘이나 저 고추 그런 거 넣으면 되고요. 제가 그 향기 냄새 하면서 우리는 이 깻잎 향기가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민트 향, 우리한테는 고수나 민트 향이 조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 먹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우리는 좋은데 옆집은 좀 먹어라 그랬더니 아마 고기 먹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쌈장에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먹기는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듯이 그 향기
그 향내를 인위적으로 만든 향내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도. 심지어는 팝콘도 향을 만들어서 넣대요. 향수도 옛날에는 진짜 그 좋은 향기 나는 꽃들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 석유의 부산물로 나오는 그런 것들과 합성하면은 못 만드는 향이 없대요. 심지어는 이렇게, 구토하는 향도 내 말고, 뭐, 응가하는 향, 그런 것들까지 다 내가지고, 그 초콜릿 냈듯이 그런, 옛날보다 더 컬러풀한 그 사탕이나 초콜릿 볼 같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내는데, 한마디로 몸을 힘들게 하고, 이를 다, 이빨이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촛불도 탈 때, 막 계피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가끔 촛불 피워야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아침 그 2012년, 2002년에, 2년인가 3년에 만든 KBS 파노라마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핸드폰으로 있었으면은 벌써 애들한테도 보냈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기억하려면 또 잊어먹지만, 이걸 통해서 이거, 그 향기 나는 이거, 저 뭐냐, 이거, 향기 있죠? 깻잎 냄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이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향을 가지고, 이렇게 시들었어도요, 뭐, 저기, 벌레 먹어서 저긴 없어요. 깻잎은 거의 벌레 먹지를 않더라고요. 먹기는 먹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하나도 거의 안 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이런 데도 다 연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넣어가지고 넣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같은 데 넣을 때도 저기 뭐지 그 우엉처럼 칼칼한 맛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거를 같이 공유한다고 이거 하다가 말고 이렇게 또 다시 켰지 않습니까? 아이고 깨가 많이 떨어져요. 아깝지만 살살 해야겠네. 바이. 네, 또 봐요.